다시 태어나니 김희선데 다시 태어나도 현실고. 누가 현실고를 해? 잠깐. 왼팔로 전재인 원장 스텝 대기. 네, 오른팔로 야노 이사 스텝 대기. 뭔 말이야? 당연하지. 아니야, 재인이가 요즘 나한테 실수를 네. 많이 했어.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 미용인 MC 디박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아, 바로? 아, 원장님과 작은 차이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차이 현식호입니다. 저는 지금 올해 31년째 미용하고 있는 현식호입니다. 네. 이상 더 뭐 어떻게. 아,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구나. 그냥 우리 얘기하듯이 하자. 네. 뭐 이게 끙끙끙하니까 이상한 네. 거 같아. 김희선, 심은아, 장나라, 원빈, 이정재. 엄청 많은 셀럽들도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앙드레 김 선생님의 패션쇼를 15년 이상 오랫동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앙드레 김 진짜 오래 하셨지. 패션쇼 스테이지나 뭐 패션쇼를 진행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되게 까다로울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쇼 자체는 워낙 스피디하기 때문에 엄청난 순발력과 테크닉과 파워와 모든 힘을 다 끌어모아야 되는 건데, 그때 스태프들, 전 스태프들 참여하잖아요. 그때 경험이 제일 재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2살 때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자의 제자까지 참 좋은 경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출장이라는 개념이 현장 가면서 느껴지는 파워거든. 그러면 그게 또 그대로 딸롱에서 또 나가잖아요. 그죠? 네. 해봐서 아, 알잖아.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쇼의 장점은. 작은 차이에 되게 오랫동안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문화가 되게 흔치 않거든요. 네.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차이만의 비결이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경우는 한 7년 동안 애들이 키우거든요. 아, 7년. 막둥이 때부터 이렇게 따다다다다가 올라오면 7년 되는데 요즘은 7년 못 버텨요. 1년까지는 사람 취급 안 하고 3년부터 가족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 안 해요? 7년을 같이 있으면 12시간, 16시간 같이 있어봐. 가족보다 훨씬 이겨. 집이 여간방이 되는 거지. 나가면은 뭐 상담 일단 하고 걔의 발전을 위해 선배로서 얘기해주고, 그럼 나도 힘든 거 애들 자꾸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5년째부터는 진짜 가족이에요. 그래야 가정사도 알고 삶도 알고 아픈 것도 알고 가족 이러면서 눈만 봐도 아는 단계가 되지 않나요? 제가 힘든 거 애들이 도와주고, 얘들 힘들면 내가 도와주고, 딱 눈만 봐도 알아요. 예전에는 저도 스텝 생활을 좀 길게 했는데, 자랑은 아니지만 길게 하면서. 길게 하는 게 자랑이 아니고 잘하는 거지. 짧게 했다고 좋은 게 네, 아니지. 네. 저는 연습을 좀 덜 해가지고 7년 반이라는 세월이 걸려가지고. 나이 좀 그렇게 다녀. 야, 고시생 같은 친구가 들어온 거야. 말끔하게 생겨. 지금으로 치면 아이돌 같은 애가. 저 여리여리한 애가 어떻게 미용을 할까 했는데, 군대 갔다 오더니 사람이 돼서 오더라고요. 빡센 게 짱입니다. 스파르타 속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옛날에 종원 원장님 한 두어 번 울었는데. 저도 지금 많이 비웠어요. 정말. 하나하나 다 설명해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 풀어줘. 요즘 또 경기도 그렇고 점점 미용 체계가 인건비부터 다들 뭐 원장이신 분들은 자기 경험 체계 무슨 알 거예요. 만만치가 않아요. 글로에 컬처 앤 네이처 작은 차이까지 원장님 계셨던 곳 모든 곳들을 대형 샵으로 성장시키셨는데 원장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아까 얘기한 팀워크. 한 25명이 이렇게 이전을 하면 살아날 수밖에 없고요. 그 대신 나왔을 때 이 샵도 이상이 없게끔 저는 여기 대물림을 해주고 나왔어요. 맞아. 원장님은 진짜 애들 잘 잡게끔 제자들한테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님들 연결도 많이 해주셨고, 여기 있던 샵은 제 샵인 거지. 그리고 어쨌든 제 이름 자체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이상 없게 해놓고, 그리고 내 새끼들을 두고 나올 수는 없거든. 전 빠질래요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럼 거기도 이상 없게 만들어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 저 만나도 좋죠. 맞아. 그 샵 이동 있을 때는 항상 그 대치자 무게감 있는 분 앉혀놓고 이동하셨었고, 그 샵에 오픈을 하든 이전을 하든 그 샵을 살게끔은 해줘야 돼. 그대로 당한다는 룰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 자기도 언젠가는 당해요. 그런 상도덕은 지켜줘야 돼. 제가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고백.
왜 잘못했네? 아니 제가 아니 열대면 나왔어 아니 몇명 나왔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 다섯 명? 다섯 명은 에이 그냥 내보내 주셔야지. 다섯 명은 내보내 줘야지 당연히. 갑자기 어디 찾아가서 있어야 될 것 같고. 나는 25명이었으면 감옥 갔겠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원장님. 네. 그 사전 인터뷰 때 전쟁 원장님이 연습할 시간에 나가서 술 마시라고 했거든요. 원장님의 가르침이신가요? 제인 원장님이 날 만났을 때는 많이 커왔었어. 이대 쪽에서 커트도 하고 왔었고, 그리고 발빨이 나이도 있고 군대 갔다 왔고 한 27살 때 만났나 그 친구? 나이도 돼, 커트도 할 줄 알아, 말빨도 돼. 그 정도까지? 근데 모자란 게 살짝 있었는데 그 역할을 해준 게 큰 오빠 역할을 걔가 그걸로 쐈어. 그러니까 그 밑에 애들을 다 자기가 다듬었지. 그 나는 제이를 믿으니까 냅뒀지. 그랬더니 많이 마시고도 다니더라고. 근데 그 애 중에서 연습한 애들이 있었겠지. 설마 다 나갔겠어? 연습을 어떻게 해요? 아침에 새벽 스케줄하고 뭐 웨딩하고 점심도 못 먹고 무척 게 연습을 어떻게 술 한 잔도 못 하는 애가 들어왔다가 밥 먹을 때 반주하더라고. 일곱 명 다루기 자기도 힘들었을 거야. 나는 오른팔만 죽이면 되거든. 오른팔 왼팔 없어요? 17년째 저희 첫 번째 제자가 제 오른팔로 같이 있습니다. 지금도? 네, 같이 있습니다. 잘 배웠네. 뭐 공장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야. 이거는 끊을 수가 없는 정이에요. 근데 아직 우리 오른팔은 아직 그게 안 됐어요. 많이 키워야 돼요. 오른팔이십니까? 얼굴 보고 보세요, 원장님. 얼굴 보지, 원장님. 남자 얼굴 많이 보지. 난 또 얼굴 보고 뽑힌 것 같아. 얼굴? 그 원장님, 요즘 젊은 디자이너들이나 스태프들이 외부 교육에 되게 많이 열광도 하고 많이 관심도 많이 갖고 또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찾아도 보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때는 외부 교육이 현장에서 쓸 수 없는 기술들이었어요. 새내기를 돌린다거나 너무 일본식으로 막 쳐낸다거나 굳이 자기가 이렇게 아트 쪽으로 안 빠질 거라면 그러니까 그런 구분 그런 걸 선배든 스승한테 선생님한테 상의하면 돼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걸 배우면 눈배려. 아직 요즘에는 아카데미가 책에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구색 맞추기처럼 살롱에 접목하기 굉장히 힘든 좀 난해한 스타일들 꽤 있었어요. 저희 때는 진짜 고급스러움과 촌스러움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러니까 처음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도 난 세미나 가면 혼났어 원장님한테. 눈배린다고. 난 세미나 갖고 싶은데 갔다 오면 혼났어. 눈배린다고 뭐 내 기술이 우습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 나 같은 경우는 세미나 간다는 애가 처음이었어. 처음이자 마지막에 딱 한 명 있었어. 오른팔 때, 그것도 오른팔 때. 방 안에 계신 분 아니죠? 응? 방 안에 계신 분. 방 안에 계신 분. 제 노동자분도 알 텐데. 아직도 아니. 걘 세미나가 아니라 아카데미를 갔어. 아미 원장도 중간으로, 제인처럼 중간으로 들어온 멤버거든요. 그러니까 애기 때부터 온 게 아니라. 근데 오른팔 때 진짜 밥도 못 먹고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고 막. 진짜 근데 걔는 에너지가 장난 아니에요. 아침도 밤까지 똑같아요. 출장 가서 12시 한 시에 똑같아요. 진짜 에너지이저인데 그 시간 그렇게 바쁜데도 원장님 저 세미나 좀 가려고요. 아 교육 받겠다 그래서 커트 교육을 아주 그 고민했었어 나한테. 오빠 그 얘기해도 될까요? 해서 나는 진짜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말씀 드려봐. 그래가지고 그랬지. 그래서 내가 왼팔한테 얘기했어. 쟤 좀 일찍 빼줘라. 오후에 커트객도 안 된다. 그때 아마 제인이가 제일 화를 냈을 거야. 아메리카. 내가? 네가 미쳤지. 네가 지금 어디를 다니냐. 여기서 배워도 충분한데. 약을 친 거야 내가. 원장 앞에서는 막 발근한 척 하면서 아미한테는 용기를 북돋아줬지 내가. 내가 얘기했지. 아니다. 냅둬라. 내가 중지를 잘했어. 계속 뭐 아미 원장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냥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는 사내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 찬성이야. 나는 찬성인데 놈들 사이에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잖아요. 스태프들 사이에서. 네. 그리고 괜히 하루 종일 떨어져 있다가 딱 둘이 붙어있는데 아 얘 붙어있는 거 봐 막 이러면서 그런 왜 난도질 있잖아요.
오늘 처음 붙어 있는 건데. 사내연애 하려거든 결혼해라. 저는 찬성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좋은 엔돌핀과 좋은 에너지가 나와요. 네, 네. 이러다가도 옆에 누군가 연인이 봐주고 있어. 그러면 네, 네, 네. 이럴 거라면. 미용 하시는 분들끼리 결혼하는 거는 찬성. 진짜 힘도 많이 되고 에너지 서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찬성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다시 간다면 미용하고 하는 미용하고 싶어요. 저희가 원장님에 대해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일명 밸런스 게임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제가 보기를 드리면 마음이 가는 쪽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빛이 나는 남자, 네. 빛이 나는 남자, 네. 빚이 있는 남자. 어. 빚이 한 10억? 당연히 이거지 그럼. 한 명은 빚이 많은데 빚이 10억이고 네, 한 명은 있는데 빚이 네. 없어? 네. 그러면 깔끔하게 밀어주고 타투도 해주고 그리고 조금 더 쓰면 이식을 해주면 되고 빚이 10억 있는 남자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태어나니 김희선인데 다시 태어나도 현실고 다시 태어나면 김희선이죠. 누가 현실고를 해? 저희 레알로 빵 터졌습니다. 제인이 웃었어 지금. 다시 태어나면 원빈, 다시 태어나면 전재인 누구 할래? 난 또 얼굴 보고 뽑힌 것 같아. 원빈! 찢어지게 가난한 커트의 신. 아무리 노력해도 돈복이 없는 거예요. 그거든 커트를 못하는 스타 디자이너.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실력이 한계가 있어요. 커트를 못하는 스타 디자이너. 늘어. 그럴 수 있어. 아니 커트의 신이면 뭐해. 찢어지는데. 그건 뭔가 잘못이 있는 거지. 아, 커트를 잘랐는데 왜? 그럼 자기 돌아볼 시간 갖게 하면 되고. 이왕이면 두 번째가 낫죠. 두 번째 맞습니다. 커트 잘 치면 자신감 빵빵할 텐데 이유가 있겠지. 커트 진짜 못하는데 계속 돈이 들어와. 아유 이유가 있겠지. 금수 여든가. 질문이 점점 그런데 기가 막히게 커트했는데 고객이 몰라주기 대 실수를 했는데 고객이 눈치채기. 시간 이해를 못했어. 아, 나 미치겠다 이제 진짜. 잘했는데 몰라줘. 나가보면 알아. 그리고 하다가 실수했어. 아 그러면 손님이 알았어. 꿇어야지. 실수는 인정해야 돼요. 재탕 해준다고 해야지. 재탕. 둘 중에 근데 그걸 나몰라라 하면 그 낫다 아니지. 아치. 둘 중에 차라리 이게 낫다를 선택해 주시면 처음 당연히 처음이지. 난 실수 절대 안 걸리지. 나만 알지. 왼팔로 전재인 원장 스텝 대기. 네, 오른팔로 야노 이사 스텝 대기. 뭔 말이야? 당연히 나지. 난 스텝 대기. 재인이가 요즘 나한테 실수를 네? 많이 했어. 안 도와줘. 같은 원장 달고 안 도와주더라고. 근데 손님한테는 안 쳐다주는데 도와주지도 않더라고. 파마도 바쁘면 안 말아주고. 근데 야노는 말아주더라고. 야노 오른팔. 미용인으로서 앞으로의 꿈과 목표가 있으신지요? 목표는 70까지 요대로 현장에서 일하기. 저희 스승은 지금도 일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 80 다 돼가시는 거. 근데 멋있어요. 그리고 외국 나가면 왜 유럽 가보셨잖아요. 요만한 카페테리아 같은 데서 창문 접히는 거 열고 멋있게 모처에서 커트하고 있는 은발, 금발. 외국은 경력발이잖아요. 외국은 라이센스 따기가 쉬워가지고 어릴수록 경력이 없는 거고 나이가 많을수록 경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경력페이가 있어요. 간지 뛰어난 여자보다 진짜 머리 다 빠지고 막 그런 사람이 더 잘하는 거야. 거기는 다 인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꿈은 뭐 해보고 안 해보고 다 해봤지만 엄마가 된 이상 자식이 있으니까 멋있고 든든한 엄마가 되는 게 꿈이죠. 더 이상 뭐 어떤 꿈? 뭐 해봐도 뭐 꿈이라는 것 자체가 뭐 별로 의미가 너무 잘난 척하나? 아니다. 저 원래 이렇게 나대는 사람 아닙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데요. 지금까지 질문에 흔쾌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모니터룸에 계신 전재희 원장님과 자리를 바꿔서 인터뷰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안에 누가 아이고. 있는 거야? 너 아까 크게 웃더라? 아 여기서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다시 컨디션 찾아가지고 다시 좀 컨디션 찾아야죠. 아유 새로운 기부로 하겠습니다 형님. 종훈이가 다르네 나랑 있을 때랑 지금 제이랑 있을 때랑. 사내연애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해? 아 사내연애 감당할 수 있거든 해보아라. 헤어짐 죽음이야.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 밸런스 게임 아까 좀 이상한 거 내기만 해봐. 내가 현 원장님 차 긁고 들키기 대 현 원장님이 내 차 긁고 모른 척 하는 거. 그래도 아마 나 정도라면 세게 긁진 않고 잘 모를 정도? 몰라야지 해초리하고 있어 왜. 저도. 이게 다 불편한 질문인데 그냥 둘 중 하나 고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나는 만약에 긁으면 일단 모른 척 할 것 같아.